야, 부채다. 그거 피고. 그거 피고 나를 봐. 돼지띠, 신해생, 7월 7서, 5시. 그게 내 사주야. 네. 내 점을 봐봐. 저 못 보죠. 네가 왜 맛봐?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잘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짧게는. 그리고 또 뭐야? 사람으로 인간성은, 무당으로서 인간성은 괜찮은지 어떤지 나오는 대로 얘기해봐. 느껴지는 대로. 나쁜 사람 같지 않고. 또? 솔직하실 것 같고. 또? 무당으로서 성공을 하겠니? 지금도 뭐 못난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느껴져? 성격 있으실 것 같아. 아니 성격이야, 당연히 성격 없는 네. 사람이 어딨어.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대로 그러면 그냥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겠다? 네. 붙여줘. 빠 이 새끼야, 시킨다고 시킨다고 너도 모르게 붙여 피고 너도 모르게 하게 되잖아. 아니 왜? 좋은 사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좋게 지금 잘 되겠냐고? 몇 번씩 집 갈라고? 아니 저 여자는 네.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이 허락이 돼. 네. 남자는 안 그래. 네. 남자도 물론 사랑을 해야겠지. 근데 남자들은 본능이 더 빨라. 네. 자네같이 이쁘고 늘씬하고 예쁜 여자들 보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본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남자애들 그 아랫두리들이 먼저 움직인다고. 네. 그러면 사랑은 아니지. 일단 예쁘고 늘씬하고 섹시한 여자들 보면은 그걸 먼저 생각을 해. 근데 그 시간까지 내가 내 몸으로 허락하기 때까지 자네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 서로 알고 가는 텀이 필요한데 남자들은 안 그래. 먼저 돌격 앞으로 일방통행으로 먼저 다가온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남자들은 또 소유욕을 가져. 왜? 너 자네같이 괜찮은 것들은 누가 채가도 차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얼른 가져야 돼. 얼른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다 보면은 호족도 얼른 정리를 해야겠지. 합해야겠지. 그치? 그게 남자들이야. 굉장히 빠른 스피드가 주어지지. 자네는 안 그래. 지금 남자들한테 상처나 아픔이 몇 번째야 도대체? 몇 번째냐고.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힘들어. 다들 개시키들 올 때 다 손에 물 안 묻히고 다들 잘해주고 뭐 떠받들고 산다 그러더니 개시키들이 살기만 하면 돌변하잖아. 아니 저 산 적 없어요. 아무튼 간에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 이유를 넌 나름대로 나보다 나이도 한 참 덜 먹었는데 바빴잖아.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이혼도 해보고 또 다른 놈도 만나보고 있고 또 다른 놈도 만날 거고 또 바삐 살잖아. 네 근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그게 되냐고. 지금 이 사람 몇 살이야? 몇 살? 지금 6살 많은 사람이 있어요. 47이네 범띠네. 그리고 한 명은 2명 오는데 한 명은 그 사람이 저를 다 많이 좋아하는 분. 아, 저 나쁜 년 양다리 아니, 걸치는 거 봐. 아, 양다리까지 아니에요. 에라이씨. 아니, 진짜 아니에요. 양다리까지 아닌데. 걔는 몇 살, 그럼? 한 명은 3살 어린데. 아이고, 저 진지하고. 한 명이 되게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한 명은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명인 거야? 두 명인 거야? 아니, 두 명. 두 명인데 자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린 나이, 어린 친구? 네, 근데 걔도 저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걔도 돌싱이거든요. 걔는 세 살? 어려요. 세 살 어리면 뭐야? 네. 서른여덟이라는 거잖아. 네. 근데 걔도 서른여덟 돼지띠네, 걔는? 네, 걔는 어린데 애도 어려요. 돌싱이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걔 하는 일이 작년부터 되게 힘들어. 너보다 세 살 어린 애는. 돈을 잘 버는 것 같아. 빚 좋은 개 살고. 빚 좋은 개 살고. 뭐. 걔는 성씨가 뭐야? 성. 성만. 이씨. 아 그래요? 운전도 잘 버는 것 같아. 아니 뭐 주류 쪽에 일을 하니? 걔는 뭐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야간에 그렇게 뛰어다녀? 아 걔 저기 차 말려. 중고차? 뭐 이런 거? 아, 아니 그 수리. 수리? 뭐야 지금 내 투잡하는 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니에요.
바쁘긴 해. 바빠요. 바쁘긴 한데 작년부터 빚종 개설도가 하는 거는 100만 원이 들어오면은 99만 원이 나가야 되는 형국이니까 47살이라고 그랬지 한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네가 컨트롤하기는 좋을 거야. 사람으로만 치면은. 왜냐하면 서로 좋아하는 것도 분명히 맞아. 그리고 어찌됐든 자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 애는 많이 따라주고 맞춰. 자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러자 뭐 이러면 그냥 네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애야. 그래도 안 적어요. 마음만 그렇지. 걔도 쓴물 담물. 네하고 네보다 세 살만 어렸을 뿐이지. 걔도 많은 풍파가 있었으니까 돌싱이 된 거고. 그렇잖아. 둘 다 돌싱이에요. 봐라. 유유상종끼리끼리란 말이 있지. 정말 잘 살고 싶고, 응? 자네부터 정말 좋은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싶고 그러려고 결혼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었길래 돌아온 거고, 그 친구들도 잘 살아보려고 했었을 거 아니야. 이 친구도 그렇고. 그치? 근데 그 친구들 다 보면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의 그 많은 남자들 중에 꼭 그 나이 때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잖아. 돌싱이 됐어도 애들은 또 안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너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꼭 만나. 너의 지금 형제 여건하고. 제가 그걸 일부러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른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야. 네가 네 새끼 중요하듯이 그쪽도 걔네들도 자기 걔네들 속, 그걸 네가 존중을 해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땡겨져. 그냥 혼자 총각 같으면 이상하게 안 돼. 총각 같으면 대리 낫잖아. 더 훨씬 나은데 너는 되다는 그 자존심 같은 게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뭐 손해보고 시작하는 것 같고, 뭐 더 뭐 이렇게 그쪽에다 뭐 민폐한이 끼치는 거, 넌 이런 게 없고 이런 걸 못해.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너는 못하고, 돈 없어도 없으면 허리띠 쫄라매고 네가 그냥 죽어라 죽어라 어떻게 하지. 하다못해 부모 형제한테 넌 손도 안 벌리고, 지인들한테 더더욱 안 벌리고, 없는 척 안 하고 그러거든. 그건 뭐냐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 근데 네가 만나는 사람들 다 개성이 강해. 자존심도 강하고, 한 성격들도 하고, 다 고집들도 또 엄치들 세고. 33살, 38살이 맞는 걸로 친다면 더 맞아. 근데 47? 그건 엄청 잘해요. 다 해줘. 지금 상황이 솔직히 정말 안 맞는 게 두 사람 다 너무 안 맞아. 궁합적으로만 따진다면. 근데 안 맞는 사람들만 자네한테 지금 인연이 돼 있는 거야. 두 손에 자네는 나름대로 떡을 쥐고 어느 떡이 나을지 다 자네는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이 둘이 다 필요가 없어. 응? 이해가?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지. 왜 그래야 되냐는 거지. 좀 전에 우리가 이거 시작하자마자 내가 이 부처 자녀한테 던졌던 이유가 뭐야. 뭐 느껴지는 것도 없잖아. 뭐 보이는 것도 없잖아. 뭐 소위 얘기해서 말문이 튼 것도 아니잖아. 근데 하나만 묻자. 너는 느낌이라는 게 기가 막혀. 딱 보면은, 나를 딱 보면 어떨 것 같고, 저 사람을 딱 보면 어떨 것 같고, 저기를 보면 어떨 것 같고. 정확해. 근데 네가 못 보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은, 네하고 인연 될 사람들은 그걸 못 봐. 남들 건 다 봐줘. 네 친구의 남친, 네 친구의 뭐 남편, 뭐 다 정확하게 봐줘. 근데 네 거를 못 봐. 그게 그래서 네가 선무당이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무당인 거야. 알겠니? 그럼 왜 그러냐는 거지. 사람 찾지 마라. 상처만 받고 조상 찾고 신 찾아 시켜. 너한테는 증조자부터 친정에서 오신 분 같아. 친정어머니 성씨는 뭐니? 김씨요. 어디 김씨인지 아니? 너도 같은 여자로서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네 애들이 우리 엄마가 정씨인데 연일 정씨인가 동네 정씨인가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엄마 성씨는 보는 아는 지금 알고 있질 않냐고. 오늘 이후로 꼭 알아놔. 같은 여자로서 너무 하는 거지. 엄마 쪽이 굉장히 강해. 그건 뭐냐면 어머니 쪽에 더는 이 지금 뭐야 오빠 같은 사람들도 있고 스님들도 있고 굉장히
야, 니는 저기 목사도 보인다. 니네 엄마 쪽에는 목사하는 사람도 있나 보다. 십자가 큰 거 하나 지나갔는데 지금. 목사는. 목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뭐가 됐건 자고간. 아무튼 굉장히 신줄이 강해. 그 강한 거를 네가 그대로 갖고 나왔어. 그대로. 아이 몇 살이야? 애들이요? 14살, 12살. 너는 무슨 일 해? 저 지금 그냥 회사 다녀. 거기서도 처신 잘해. 거기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구만. 가는 데마다 너는 정말 일만 하고 뭘 다른 걸 제대로 안 해. 뭐 다른 뭐 그런 거 주파도 안 던지고 하거든? 근데 너는 그냥 구설이라고 하지. 그게 끊이질 않아. 지금 41년 동안 살아오면서. 옛날에도 그냥 뭐 친구들하고 뭐 미팅 같은 거 하면은 너는 그냥 그 친구의 남들이 그냥 쳐다도 안 봤는데 걔 앞에서 꼬리 쳤다는 얘기부터 해갖고 그런 대도 않는 구설들 있잖아. 평생에 달고 오거든 그게. 남매야? 아들만 둘? 아니, 딸만? 우리 둘째 진짜 똑똑한데? 언니를 이겨먹잖아. 언니 성격 똑똑해요. 그래 당연히 엄마 안 닮아서 다행이지. 아빠 죽 닮았으면 그나마 똑똑해지고. 아빠 안 똑똑해요. 승질내는 거냐? 아빠 안 똑똑한 사람이에요 걔. 아빠가 똑똑하다는 게 그냥 아빠 쪽이 유전자가 좋다는 얘기야. 우리 집이 더 좋아요 진짜. 둘째가 조금 신기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어. 너가 갖고 있는 신기라고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느낌 같은 거. 그런 게 굉장히 강해 둘째. 아들이면 좀 나을 것인데 딸이기 때문에 좀 더더욱 강할 거야 기운이. 이제는 누구 한 사람을 만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제는 애들이 12살, 14살 다 알 거 아는 아이들이야. 엄마가 누구를 만나고 누가 그렇게 이제는 애들 보는 눈을 갖다가 무서워하란 말이야. 무서워하고 있잖아. 일단 자네가 양손에 나한테 물어봤던 친구들은 둘 다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먼저 아까 자네 먼저 본 친구하고 자네하고 비슷한 거는 정말 남자가 자네는 너무 많아. 근데 이젠 서방은 없어. 동거가 됐건 어쨌든 동거도 한 집에서 사는 거잖아. 호적만 합해지지 않을 뿐이지. 난 남자가 없어요. 많지. 죽는 날 네가 떠날 때 네가 누구 네 옆에 누가 남아 있지는 않는 거지. 아 진짜요? 응. 아 되지간데. 야 다시 부채방으로 한 부채 아. 다시 한번 던져줄 테니까 내가 평생 혼자 살아야겠니? 아니면 장가 가겠냐? 어? 한번 봐줘봐. 아니 됐어. 너 어차피 공짜점이잖아. 나도 공짜로 물어보는 아니, 거야. 아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가 억울해? 나 이러고 사는 게 진짜 싫어하는데. 너는 아. 그래도 딸이 새끼들이라 둘이나 있잖아. 이씨. 나는 장가 갈랬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 잊지 말어. 원하는 바가 있으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조상한테 기대고 살아. 의지하고 살아. 사람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 사람 남자건 여자건. 근데 말이다 사람들은 자네 너한테 상처 주고 배신배반이라는 게 너무 많아. 너는 사람의 배신배반. 네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네가 타고난 게 그래. 타고난 게 이래서 뭐 내가 이러고 있는 거고. 잊지 마. 빌고 살아. 부처가 됐건 예수가 됐건 조상이 됐건 네 혼자 그냥 네가 잘난 맛에 살지 말고 뭔가 믿음 갖고 빌고 살라고. 알겠니? 원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빌고 살으란 말이야. 그 뜻이란 말이야. 정말 그 이제 38이 됐건 47이 됐건 아니면 뭐 마흔이 됐건 50이 됐건 너가 정말 이 사람 놓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네가 네 스스로 빌고 살아. 그리고 자네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구설이라는 걸 평생 끼고 있다고. 응? 그리고 남자들이 구설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같은 동성들이 너는 구설이 많아. 여자들의 시기 질투. 네 친구 사이, 직장에서도 막 응? 남자들끼리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자들끼리 너가 이쁘니까. 넌 그리고 끼를 안 부렸어. 네. 가만히 있는데 그냥 다른 옆에 있는 여자애가 보면 끼 부리는 것 같아. 너 지금 내 앞에서만 머리를 풀렀다 묶었다 미친년 뭐냐 지금 몇 번을 하는 줄 알아? 그럼 이런 모습을 옆에 있는 여자들이 보잖아.
아, 아무개 전혀는 뭐 머리를 풀렀다 묶었다 얼마나 끼를 부리든지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너는 그 뜻이 아닌데. 그래? 그게 그래서 구설이라는 거야. 여자들하고는 저 아까 같이 온 애 있잖아. 그 동생이야? 전혀도 별로 안 친해야 돼 너. 저것도 사연도 되게 많아. 저것도 들을게 쎄. 아마 내 얘기 쎄요. 듣고 있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이는 뭐 틀리더라도 그나마 저 그나마 네. 친구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저것도 안 봐도 화내. 쟤도 그래. 응? 소리 너무 그래도 잊지 마라. 진짜 빌구사로. 젊은 젊고 이쁘니까 만나고 살아. 근데 그거 욕심 내지 말라고. 그거 자네한테 큰 욕심이야. 큰 욕심. 나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다고요? 평생 새끼야. 나는 딸 자식도 없어. 아들도 없어. 난 그래도 지금 15년 됐지만 불평 없어 이제는. 비는 게 어렵니? 한 달에 한 번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고 뭐 종교단체 어디 믿음 갖는 게 그게 어려워? 그 종교도 가봐. 성당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절간도 가봐. 무당집도 가보고 니하고 맞는 데가 있을 거야. 내가 여기하고 맞다 내가 이러고 얘기는 안 해줄게. 니가 다 가봐. 어디를 갔다 오면은 갈 때부터 짜증이 나고 가기가 싫을 거야. 또 어떤 데는 가면서 발목이 틀어져서 그러니까 빼닥부도 신고 가지 마라. 운동화 신고 가. 발목 틀어놓을 수도 있으니까. 또 어디는 가면서 그냥 마음은 차분해질 때가 있고 서러울 때가 있을 거고 어떤 곳은. 또 어떤 곳에 가면 신이 날 수도 있고. 네 군데를 한번 다 가봐. 거기서 그리고 맞는 곳을 너가 찾아. 마음이 가고 마음이 요동치는데 거기를 믿음을 갖고 거기에서 빌고 살아. 오케이? 그러면 38이 됐건 50이 됐건 60이 됐건 17이 됐건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살 수 있어. 딱 좋다.